젖병 수유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분유를 탄 젖병을 싱크대 위에 거꾸로 세워보세요. 분유가 주르륵 떨어진다면 젖병 부분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세요. 따뜻한 분유 때문에 공기압이 팽창해서 주르륵 떨어진 거예요. 다시 거꾸로 세워보고 똑똑똑 떨어질 때 아기에게 먹일 수 있어요. 계속 주르륵 떨어진다면 젖꼭지 끝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새 젖꼭지로 교체하여 먹이세요. 젖꼭지가 차가운 것을 싫어하는 민감한 아기도 있어요. 처음 젖꼭지를 물 때 표정이 안 좋다가 분유가 나오고 나서부터 표정이 이렇게 편안해진다면 젖꼭지가 차가워서 싫어했던 거예요. 젖병 뚜껑을 닫은 채로 잠시 거꾸로 세워두세요. 따뜻한 분유 온도로 젖꼭지를 데워서 먹이세요. 아기에게 즐거운 수유 시간이야. 맘마 먹자. 즐거운 톤으로 말해주세요.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다면 빠르게 달랜 후에 말해주세요. 아기가 울고 있을 때 젖꼭지를 넣으면 살에 걸릴 수 있으니 꼭 달래서 울음을 멈추게 한 후에 먹이셔야 돼요. 아기가 원하는 젖병 수유 자세. 어떤 아기들은 누워서 잘 먹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세워 안아주어야 잘 먹어요. 아기들은 식도 역류가 작기 때문에 상체를 세워서 안아줄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세워 안은 자세로 먹이면 위장으로 들어간 공기가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트름을 할 때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오른손잡이라서 항상 이 자세로 아기에게 이렇게 젖병으로 먹인다면 첫 한두 달은 아기가 잘 먹어요. 그러나 생후 2개월부터는 아기가 시력 발달이 너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엄마의 몸이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도 먹였다가 오른쪽으로도 먹였다가 번갈아 가며 수유하세요. 아기가 주도하는 젖병 물리기. 손가락이나 젖꼭지 끝으로 아기의 턱 아랫 입술을 쓰다듬으면 아기가 먹을 준비를 합니다. 아기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순간 젖꼭지 끝을 아기의 입천장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되도록이면 혀에 닿지 않게 넣어주세요. 아기가 입을 벌리지 않는다고 구겨넣지 마세요. 아기는 먹을 준비가 스스로 되었을 때 입을 하고 크게 벌려줍니다. 아기가 항상 요렇게만 벌려요 하는 엄마들은 결국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기가 입을 크게 벌려야지만 젖병을 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더 벌려봐 더 벌려봐 해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주세요. 그래야 먹을 때 공기 유입이 더 적습니다. 젖꼭지에 공기를 없애고 분유로 가득 차게 기울여서 먹여주세요. 아기가 빠는 동안 젖꼭지가 아기 입에 밀착되도록 잡아줍니다. 아기의 아랫입술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랫입술을 빼주어야 해요. 아기가 잘 빠는 순간 젖병을 위로 살짝 기울여서 아랫입술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아기가 공기를 많이 섭취한다면 중간에 속도 조절을 위해서 젖병을 빼고 트름을 시킨 후에 다시 먹여주세요. 아기가 한 번에 쭉 먹고 끝내주면 좋겠지만 먹는 중간중간 트름을 시켜야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기가 다 먹었다면 트름을 꼭 해주세요. 아기에게 일정한 섭취량을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다 먹을 때까지 1시간 넘도록 아기를 안고 계속 먹이면 아기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젖병 거부로 이어집니다. 모유 수유하는 아기의 젖병 거부 해결하기. 이제껏 완모를 해왔는데 이제 복직을 해야 해서 꼭 젖병을 먹여야 한다면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가 먹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먹이는 것이 더 유리해요. 엄마 가슴에서 모유 냄새가 폴폴 나는데 그 모유에 자긴 그 냄새와 맛을 아는데 엄마가 젖병을 주면 완강하게 거부하지 젖병을 먹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꼭 먹여야 한다면 옷을 갈아입어요. 젖내음이 안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젖냄새를 최대한 없앤 다음에 시도하세요. 안 그래도 젖병 싫다고 하는데 배고프지 않은 시간에 먹이면 더 거부하겠죠? 아기가 배고파하는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엄마 유두와 부드러움이 비슷한 젖꼭지를 선택하세요. 엄마 유두와 너무 다른 모양이라면 거부가 더욱 심해요. 젖병을 이렇게 꽂으면 막 분유가 두두둑 떨어지기 때문에 아기가 준비할 여유가 없어요. 모유는 젖을 빨고 나서 30초 정도 젖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젖병은 자기 준비도 안 되는데 입에 훅 들어오면 막 분유가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매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젖병을 수평으로 두고 살짝 기울여서 아기 입안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기가 끝만 빨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들을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아기가 젖병을 빨 수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도 젖병을 너무 싫어한다면 잠잘 때 몰래 먹여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잠 안 돼요. 밤잠이에요. 아기가 밤잠이 깊이 들었지만 아, 좀 배가 약간 고파할 시간이다. 요럴 때 시도해보세요. 아기 깨우면 안 되죠. 절대 깨우지 말고 젖병을 요 정도만 좀 넣어보세요. 아기가 몇 번 빨다가 폐! 뱉어도 괜찮아요. 아기가 조금이라도 빨았다면 며칠 동안 더 시도해보세요. 밤중에 잘 먹기 시작했다면 깨어있는 낮 시간에도 잘 먹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완물을 하더라도 생후 2개월부터는 하루에 한두 번은 유축해서 젖병으로 먹이는 것이 엄마 복직에는 훨씬 유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